근데 결혼하신 지 13년 차라고 했는데 안정환 씨 결혼한 지 지금 몇 년 차죠? 8, 9년? 아, 맞죠. 2001년에 결혼했으니까. 여기서는 네. 선배 빼고는 제일 선배이신 것 같아요. 결혼으로는. 예. 어떠세요, 지금? 네? 괜찮으세요? 제가 먼저 물어도 될까요? 결혼 생활을 잘하고 가신 분한테 항상 저는 비결을 듣고 싶어요. 궁금하고. 아, 저도 아직 건태기가 안 와가지고요. 이야. 그 비결이 어떤 건가요? 비결은 아니요 일단 피해 다니는 게 가장 중요해요. 피해 다니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왜냐면 눈에 띄지. 네. 집에서도 웬만한 피해 다니고 네. 있는 듯 없는 듯. 손바닥질 하듯이. 네. 예. 자 현주엽 감독님. 나는 내 네. 아내에게 정말 어떤 남편보다 이건 잘한다. 제 생각인데요. 네네네네. 1년에 집을 몇 번 안 들어가거든요. 그게 제일 잘해주는 게 아닐까. 아 역시 안 보여. 집을 안 들어간다. 말도 안 되는 소리. 네? 말도 안 되는 소리. 네? 아니 그 어쩔 수 없이. 네 그렇죠 그렇죠. 맞습니다. 네. 선생님은 남편분께서 제일 잘해주는 게 뭐예요? 정말 아 남편 없이는 못 살겠다 할 정도로 잘해요. 자랑인 참 잘하는데 자랑인 참 잘하는데 결혼 기념일. 뭐 생일 이런 거를 챙겨주질 않아요. 아~ 그래서 그 결혼 기념일 날 반지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 사요. 요거. 네. 아 직접 사세요? 내가 사요. 네. 내가 사요. 네. 아 본인이 직접? 동무하고 생일이니까 하나 사야지. 나를 위한 선물. 그러니까 카드로 사면 싹 남편한테 들어간다. 아, 아니, 뭐, 뭐, 아니 근데 뭘 잘해주신다는 거예요 남편분이 그럼? 그러니까 그거를 잘하시잖아요. 야단 안 친다고요. 아, 내가 나 이거 했으니까 당신 그런 줄 알고 나 야단 치지 마세요. 그러면 알았어.